오늘 가장 먼저 역시 이슈 파워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정광우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이슈를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그리고 미국의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미국이 FOMC 회의 이후에 미국의 금리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장주, 가치주, 이분법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광우 대표와 함께 해결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FOMC 회의 지난주에 끝이 나고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의 금리 추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금리가 일단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FOMC 회의 이전부터 해서 금리가 슬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게 내려오던 미국채 금리가 FOMC 이후에는 아시아 증시에서 한때 1.3% 중반까지 한번 하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뭐 1.48에서 1.49 정도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매파적일 수 있는 연준을 예상을 하고서 소위 말해 국채의 숏 포지션, 금리 상승 쪽에 베팅을 했던 분들이 너무 많이 갔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쪽에서 일부 이제 그 커버가 나타나면서 금리가 내려갔던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부분이 좀 성공적으로 그렇죠.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 조금씩 하락세,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국내외 시장에서는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성장주로 가야 된다, 성장주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그동안 잘 갔던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이 또 최근에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대표님은 어느 쪽이 좀 좋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좀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네.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요, 그 초기부터 중기까지를 보시면은 금리가 굉장히 극적으로 하락을 했고 성장주가 굉장히 아웃퍼폼했습니다. 네. 반대로 그 이후에 백신이 성공적이었다라는 소식이 들린 이후부터 해서는 이제 반대로 금리가 오르고 가치주가 굉장히 또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성장주하고 가치주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서 순환매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구나 라는 거를 좀 지난 1년간 투자자분들이 학습을 하셨죠. 네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런 게 아니라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금리 수준이 뭐 어떠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난 1년간 보아왔던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잘 선택하냐의 게임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개별주를 철저하게 탐구를 해서 뭐 개별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증시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성장주, 가치주 뭐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결국엔 다시 실적이다. 실적 좋고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들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자, 근데 중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금리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네, 뭐 가장 큰 근거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 지금 가장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에서 멈출 것이냐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아직 나오지 않은 데이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의 수치가 나올 때에는 두 달 연속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일시적이다라는 주장에 일단은 투자자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연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반기까지 저희가 사실은 데이터를 보아야만 아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구나라는 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또는 일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하반기의 데이터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 그 시간 사이에는 사실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배팅을 하기에는 조금은 그 논거가 사실 양쪽 다 부족할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확신이 양쪽 방향으로 다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뭐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리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가 증시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뭐 예상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철저히 개별주 장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팬데믹을 겪은 이후로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그전 고점을 벗기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사실 모든 종류의 소위 말해서 투자 유형에 대해서 다 수익을 안겨다 줬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대형주다, 중소형주다, 아니면 성장주다, 가치주다.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 뭐 그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특정 이런 분야를 찾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높은 퀄리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더 높은 이제 그 실적 그런 수준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쪽으로 결국은 자금들이 이제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사실 금리하고 영향을 지어가지고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요거는 네. 좀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투자자분들이 만약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정도 수준에서 6월 말에 좀 끝난다고 하면 좀 수급상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존재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아주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처럼 장기 이제 그 뭐랄까요 롱 펀드들의 경우에는 자산 배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하고 채권, 뭐 대체 자산 이런 것들 나눠서 하는데요. 한쪽 자산군의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나머지 자산군들도 이제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채금리 생각해 보시면은요. 작년 12월 말에 1%가 안 되었던 것이 올해 3월 말에는 1.7%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금리 오르면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채권 비중이 자꾸 줄어드니까 채워야 되니 주식을 팔아서 채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1.5%가 깨졌죠. 그럼 채권 가격은 1분기 말 대비해가지고서 올라 있으니 이제는 반대로 채워뒀던 채권을 조금 팔고 주식을 오히려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조금 어쨌든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월말이나 분기말 특히 이제 분기말에 이런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도 월말이자 분기 말이니까 뭐 지금 금리 수준이라면 그런 매수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전체적으로 금리의 변동과 시장의 대응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시장에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다시 뭐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2차 팬데믹이 더 큰 팬데믹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도 살짝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으신 네.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보았을 때에는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실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영국 변이하고 인도 변이 두 가지를 걱정을 하시는데 그쵸. 예,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을 맞았었던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사실 이제 감염률도 낮고 그다음 중증 환자로 내려가는 확률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청년층이나 아니면은 백신에 대한 테스트가 부족했었던 미성년자들 이런 쪽 위주로 지금 발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시장이 우려할 만한 거는 백신이 무력화되었느냐 아니냐인데 일단 백신은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뭐 유로 그런 이제 스포츠 행사라든지 네. 모든 것들이 정상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시면은 가장 정확한데 인도 증시가 그 수많은 변이와 악재를 뚫고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네. 그렇다는 점 자체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점이 아니다라는 거를
자산 시장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영국과 인도발 코로나 변이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일단 정경호 대표의 의견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뭐 방역에 더 신경 쓰고 백신을 빨리빨리 맞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것을 조금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드리면 오늘 또 새벽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이 의회가 상원이 일단 합의 타결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법안 통과는 아직 뭐 절차가 남아있지만 요것에 대해서도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뭐 작은 거 아니야? 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요런 이제 재정 관련된 것들이 뭐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채권 시장 금리입니다. 근데 어제 밤에 보시면은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초에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법안이 2조 달러 이상의 아주 메가 딜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5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조 달러도 되지 않는 그런 합의안이 나올 걸로 보이는 것이고요.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거는 기존에 아주 전통적인 인프라 쪽의 보완 이런 것들도 포함이 사실은 원래 되어 있었던 안건이었는데 그 부분만 대부분 남아있고 소위 말해서 친환경 이런 쪽 관련된 거는 천억 달러도 지금 배정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뭔가 새로운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 처음 말하던 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소위 말해 국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적자 재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예산안 나와 있던 부분 그리고 민간의 협조 조금 받으면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게 이제 뭐 경기 부양책으로서 처음 말했던 것 정도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 그러지 않고 조금 중립적인 이슈 정도로 내려왔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 법안 타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생각보다는 좀 아쉽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광호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까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